조선시대 최첨단 무기인 비격진 천뇌 11점이 출토됐습니다. 임진왜란 때 왜적들을 공포에 떨게 한 조선시대 최초의 시한폭탄입니다. 오선열 기자입니다. 전북 고창의 옛 무장읍성 터입니다. 호남문화재연구원이 최근 발굴 조사한 결과 비격진 전례 11점과 석환, 화살촉 등이 발견됐습니다. 이 비격진 전례는 도화성 길이에 따라 폭발하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시한폭탄입니다. 크기는 21cm, 무게는 19kg으로 최대 750m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. 포탄 안에 넣은 쇳조각이 성광과 갱음을 내면서 흩어져 많은 사상자를 냈다고 전해집니다. 포탄이 슝 날아가서 떨어지잖아요. 일본 군인들이 떨어지니까 그거 신기해서 구경하러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그게 터지는 것 때문에 많이 다쳤다라는. 경남 창녕과 진주 등에서 6점이 발견됐지만 11점이 무더기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비격진 천례를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포대 시설도 처음 발견됐습니다. 기존 6점은 폭파된 탄피이거나 아니면 내용물이 없는 상태입니다. 이 비격진 전례 발사 시스템들, 그런 내부 구조들을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. 이번에 발견된 비격진 전례는 1894년 동학농민운동 때 관군이 도망가면서 땅에 묻어둔 것으로 추정됩니다. 연구를 하다 보면 이제 무장업성 관련 건물지에 연대 초청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호남문화재연구원은 다음 달까지 발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. TV조선 오선열입니다.